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작업실 자수의 두 번째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가장 먼저 체인 스티치를 할 건데요. 시작에서 나와서 나온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고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고 당긴 다음에 다시 실이 나온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고 앞으로 또 일정 부분 이동해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고리 바로 바깥으로 실을 나가서 고정해주세요. 저는 진한 갈색 실 두 가닥, 연한 갈색 실 한 가닥 섞어서 총 세 가닥으로 촘촘하게 체인 스티치 했어요. 완성이 되었다면 옆에 쪽의 창틀도 마저 체인 스티치로 면을 채워주세요. 백스티치인데요. 시작에 나와서 한 땀을 뜬 후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이전에 끝난 땀의 끝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진한 갈색 실 6가닥으로 백스티치를 하면서 창틀의 경계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장 먼저 창틀이 맞닿는 중심 부분을 백스티치로 갈라줍니다. 그런 후 체인 스티치 바깥 외곽 부분도 백 스티치로 채워줄게요. 세 번째로는 블리온 스티치입니다. 시작에서 바늘을 나와서 끝에 바늘을 넣으면서 시작 같은 구멍에 바늘을 걸어주시고요. 실을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차곡차곡 감아주세요. 바늘로 원단을 꼬집은 것만큼 감았으면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만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 원통형 모양의 블리온 스티치가 완성돼요. 이번에는 알파벳 C자 모양으로 휘는 스티치를 만들어 볼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되 바늘에 실을 충분히 더 많이 감아주세요. 그런 후 끝 같은 구멍으로 넣어 고정해주면 휘는 블리온 스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한 노란색 실 6가닥으로 블리온 스티치를 할 건데요. 총 12번 감아서 좀 살짝 휘는 스티치를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아플리케 기법으로 커튼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1편 영상에서 했던 식탁을 수놓았던 아플리케 기법과 동일합니다. 먼저 원하는 위치에 원단을 스팀핀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흰색 실 3가닥을 사용해서 흰색과 오트밀색 원단 경계에 나와서 흰색 원단으로 들어가주고 일정한 간격을 주면서 촘촘하게 원단을 고정해 줍니다.
바깥쪽 외곽은 다 수놓으셨다면 이번에는 시침핀을 제거하고 안쪽에 커튼을 또 살짝 고정해서 안쪽 부분을 아플리케 기법으로 고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촘촘하고 일정하게 계속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늘이 가리키는 저 부분까지 아플리케로 원단을 고정해 줬으면 이번에는 커튼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동일한 흰색 세 가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커튼을 잡고 바느질에 가며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틴 스티치예요. 손으로 면을 채우는 정말 간단한 스티치입니다. 이 기법을 활용해서 커튼 밑부분에 레이스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삐죽삐죽한 웨이브 모양인데요. 이 웨이브 모양을 유지하면서 세틴 스티치 하겠습니다. 저는 한쪽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결을 표시해서 잡고 그런 후 빈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세틴 스티치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실의 결 모양을 더 원하는 대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렌치 노트예요. 시작에서 나와서 나온 실을 바늘에 두 번 감고 나온 구멍 한 올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에 실을 두 번 감고 그 상태 그대로 한 올 옆으로 바늘을 넣고 왼손으로 실을 당기고 오른손으로 바늘만 빼줍니다. 프렌치 노트를 총 4번 두어서 레이스 부분 위에다가 살짝 데코를 해줄게요. 붉은색 실 6가닥을 사용해서 커튼 묶은 부분을 세틴 스티치 하겠습니다. 저는 총 4번을 스티치했어요. 다음은 예쁜 파랑새를 수놓을 건데요. 파란색 실 세 가닥으로 세틴 스티치하며 몸통과 머리를 수놓아 주세요.
그런 후 날개 쪽 부분은 블리온 스티치로 수놓겠습니다. 총 9번 감아서 원통형의 블리온을 만들어주세요. 보리 부분은 노란색 실 두 가닥으로 아주 조그맣게 세팅 스티치 해주시고요. 다리는 갈색 실 한 가닥으로 한 번씩만 수놓아서 표현해줍니다. 눈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5분 필링 스티치예요. 시작에서 나와서 먼저 세로로 된 직선들을 수놓아 볼게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성기계 가운데 띄엄띄엄 공간을 두면서 수놓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다 붙여서 촘촘하게 빈 공간 없이 수놓겠습니다. 세로선을 수놓았다며 가로쪽 가장 상단에서 실을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진 세로 기둥들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동일선상의 끝으로 넣어주시고 다시 또 외곽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반대로 번갈아 가면서 또 실을 통과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기둥들을 번갈아 통과해주세요. 우리는 울사를 사용해서 러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간단하게 저렇게 결을 표시하고 시작했어요. 먼저 세로로 된 선들을 쭉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직선들을 수놓아주세요. 다음으로 수놓을 소파의 다리 부분은 제외하고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다 수놓으셨다면 이번에는 가로로 또 5분 필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기둥들을 하나 건너뛰고 하나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통과해 주세요. 여기서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이 바로 왜 중심부터 시작해서 5분 필링을 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세팅 스티치를 하는 기법과 동일해요. 내가 채우고자 하는 면적의 결을 잘 잡기 위해서 먼저 중앙에 내가 원하는 결로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선에 맞춰서 위쪽을 채우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아래쪽을 채우는 방식으로 수놓으면 선이 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예쁘게 수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터키 스티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실을 넣고요. 묶지 않은 실이에요. 손으로 잡고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을 살짝 아래로 내려서 나온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또 일정 부분 이동한 다음에 두 번째 실도 고정해야죠. 이전에 끝난 땀의 끝에서 나와서 앞으로 넣어주세요. 마무리는 바깥으로 나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가위로 잘라서 털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동일한 울사로 러그의 바깥쪽 부분을 터키 스티치 할게요. 이때 항상 안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손으로 잡고 터키 스티치 해주세요. 그런 후 가위로 잘라서 예쁜 털 질감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패디드 새틴 스티치예요. 새틴 스티치와 동일한데 속에 두 번의 보이지 않을 미실들을 수놓아서 좀 더 통통한 새틴 스티치를 해주는 기법입니다. 갈색 실 세 가닥을 사용해서 어그부츠의 앞부분을 통통하게 올려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두 번의 패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틴 스티치로 전체를 덮어가면서 마무리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수놓아주세요. 실내와 바닥 부분은 새틴 스티치로 수놓아주시고요. 실내와 바깥쪽 털 부분은 흰색 실 세 가닥으로 터키 스티치 해줍니다. 이때 총 세 줄의 터키 스티치를 해서 통통한 털 질감을 표현할게요. 그리고 실은 짧게 잘라서 더 위로 선털 느낌을 표현해주세요. 실내와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 번 왔다 갔다 터키 스티치 하겠습니다. 이제 의자 부분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다리를 새틴 스티치 해주세요.
나으셨다면 의자의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결을 영상과 같이 잘 살려가면서 새틴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붉은색 실 3328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 소파의 아랫부분도 똑같이 수놓아 주시고요. 에펠톤 울사를 사용할 거예요. 바늘에 저렇게 접어가지고 접은 상태 그대로 바늘 귀에 통과해서 실을 꿰주셔야 더 편리하게 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자수 바늘 3호, 가장 귀 큰 바늘을 사용했어요. 뒤를 묶어주시고요. 묶은 실을 가지고 새틴 스티치 하겠습니다. 소파의 옆면 부분도 먼저 결을 표시해서 내가 원하는 결 방향을 다 잡아주고 새틴 스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보이는 옆면은 3328번 세 가닥으로 새틴 스티치 해주세요. 에펠톤 울사를 마저 사용해서 소파 등받이 부분을 터키 스티치 하겠습니다. 가장 외곽선부터 시작해서 촘촘하게 수놓아 주시면 돼요. 스티치는 끊지 않고 달팽이가 빙글빙글 말아 돌아오듯 그런 느낌으로 계속 연결해서 안쪽으로 말아 돌아가면서 터키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위로 자르고 가장 재미있는 터키 스티치를 다듬으며 예쁜 털질감을 표현해 볼게요. 다 완성이 되셨다면 진한 갈색 실 세 가닥을 사용해서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터키 스티치로 인해 볼록볼록한 털질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주어 프렌치 노트 하게 되면 안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노트를 고정할 때 위쪽으로 살짝살짝 빼가면서 프렌치 노트 스티치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탠드 부분인데요. 바닥 부분은 진한 노란색 실 세 가닥으로 체인 스티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후 중심 기둥 부분은 6가닥으로 좀 더 도톰한 체인 스티치 할게요. 한 줄 수놓아 주시면 돼요.
빛이 뻗어나오는 부분은 연한 노란색 실 두 가닥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스탠드 불빛 조절하는 거는 은색 실 디아망사 통째로 바늘을 깨서 스트레이트 해주시고 가장 밑에만 프렌치 노트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앞서 아플리케 할 때 도안을 옮기기 위해 사용했던 심지는 가위로 잘라가면서 깔끔하게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이거 다 제거하신 후에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내시면 깔끔하게 다도가 없어집니다. 종이로 램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머메이드 종이를 사용했는데요.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부채 접듯이 또는 아코디언을 접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어주세요. 그런 후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서 한번 원단에 살짝 붙여 고정했습니다. 그런 후 갈색 실 6가닥 통째로 사용해서 백스티치하며 안쪽에 램프를 고정해 볼게요. 종이를 제거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수놓아 주세요. 불필요한 원단은 약 5cm 정도의 시접을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남은 실 아무거나 사용해서 저렇게 어묵을 끼듯 지그재그로 바늘에 끼워가면서 원단을 오므려 줄게요. 다 튼튼하게 뒷면에서 고정을 하셨다면 이거는 선택사항인데요. 펠트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펠트를 잘라서 저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업 정말 재밌게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키트도 한번 제작해 봤으니까 아래 댓글과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요. 안녕!